올여름 극장가 기대작 모가디슈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모가디슈를 보기 전에 알고 보면 더 좋은 비하인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비하인드, 모로코 현지 100% 로케이션. 영화 모가디슈는 베를린, 베테랑 등을 연출한 유승환 감독의 영화로 베를린에 이어 이번에도 현지 100%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했다고 하네요. 미술팀은 연출의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 무려 1km에 달하는 거리를 일일이 미술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촬영 현장에 왔던 소말리아 대사관 직원도 인정한 로케이션이라고 하던데, 포장된 도로 위에 흙을 덧대서 비포장 도로로 만들고 그 시절의 건축 양식과 색감을 살려서 벽 하나하나 신경 쓴 노력 덕분에 배우들은 생생한 공간에 몰입하여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비하인드, 배우들의 디테일한 연기. 소말리아에서 벌어진 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 만큼 소말리아군들의 공격 스타일과 전략에 대해 분석하여 훨씬 더 이질감 없이 영화의 모가디슈를 녹여냈다고 하네요. 배우들도 모가디슈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특히 정만식 배우 같은 경우엔 카체이싱 씬을 위해 운전면허를 땄다고 합니다. 김재와 박경혜 배우는 직접 소품을 공수하기도 하는 열정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걸 보면 배우들이 얼마나 이 영화에 진심인지 엿볼 수 있겠죠? 각자의 캐릭터가 전혀 다른 느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느낌을 어떻게 연출해낼지 기대가 됩니다. 영화 모가디슈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대사관 직업군이 많이 나오는데요. 잠깐! 대사관 직업군이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틈새 직급 정리 들어갑니다. 대사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 참사관은 외교조약 및 기타 사무보조를 보는 외교관으로, 대사 및 공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1등 서기관보다 높은 직급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메가폰을 잡았다 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유승환 감독의 신작 모가디슈는 과연 올여름 극장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데요. 영화 속 긴박하고 처절한 상황들에 완전히 몰입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해줄 영화 모가디슈, 7월 28일 롯데시네마에서 확인해보시죠.